긴급상황. 긴급상황. 마사오님이 과로로 인하여 응급실에 입원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간 몇 번 방송 안 했지만 더욱 더럽고 위험하고 벙커 캐리온들의 급작스런 폭주 등을 짧게나마 쏴드립니다. 마사오님 쾌유기원 아부나이니 홍고 번외편 과거 챕터 1 오프닝 NG. 마사오와 죽돌이의 아브나이니 홍고. 형 원래 처음 거는 되게 좋았는데 지금 아, 잘 되게 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이런 거 좋아. 나중에 당신들 손자한테 뭐라 그럴 거야. 아니 난 제일 부러운 게 손자한테 내가 노르망디에서 상륙작전을 할아버지가 할 때 옆에서 막 팔이 잘리고 막 이런 얘기 해주는 할아버지도 있잖아. 형 원래 훨씬 좋아. 형 원래 그 자신감 가지고 형 원래 모습. 여기서 소란에 제일 많이 본 사람이 형이에요 형. 난 거기 살았다. 나 운영진도 할 뻔했는데요. 아 진짜. 자. 갈게요. 마사오와 죽돌이의 아브라인 연구. 봄처녀 제오시네. 새풀 옷을 입으셨네. 하얀 구름 너울 쓰고 진주 이슬 신으셨네. 이은상의 시에 홍남파가 곡을 붙인 가곡입니다. 작년에 히트했던 버스커 버스커의 노래 벚꽃 엔딩이 올 봄에도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여심이 잔뜩 설레이는 봄이란. 봄이란 좀 미안해. 좀 미안해. 그 또박또박 해야 돼? 봄처녀 제오시네. 새풀 옷을 입으셨네. 욕할라 그랬다 저. 씨 여기까지 났어. 씨까지 났어. 설마 제가 아니 그러니까. 야. 겉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겉으로는 형님 형님 하면서. 그러니까 저 뭐야 뭐 어떻게 해줄게요. 마사오와 죽돌이의 아브라인 연구. 봄처녀 제오시네. 새풀 옷을 입으셨네. 하얀 구름 너울 쓰고 진주 이슬 신으셨네. 이은상의 시에 홍남파가 곡을 붙인 가곡입니다. 작년에 히트했던 버스커 버스커의 노래 벚꽃 엔딩이 올 봄에도 음원 차트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여심이 잔뜩 설레이는 봄이란 계절은 누가 뭐래도 연애의 계절인 듯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나들이 갈갈 그러면 충분히 읽었는데 왜 그것을 알기 싫다 해서 네가 한 7번 8번 하지. 오프닝 때 그러면도 개그 그거 다 할 거야. 그럼에도 함께 봄날이 챕터 2 벙커 캐리온들의 폭주. 이거 하야 고개로. 아 이거 하? 하는 까먹을 것 같다. 팅팅팅 나만 팅뻥 사람들 왜 이러냐. 야. 내가 야. 호랑이 새끼. 요거 요거 넣어. 요거 나중에 엔지로 넣어. 넣어 넣어. 하이 이 방송 진짜 이거 사실 요만한 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잡지만 봐봐 요만한 게 진짜 크잖아. 김밥 한 줄이 만약에 이렇게 덜렁거리잖아. 그러면 크리스랑이 그랬어. 뭐라 그러냐 그럴 때 여자들은 이렇게 덕후 잡지 않고 헬로 아 미치겠네. 야, 그만 가자 이제. 식은땀이 나네. 야, 다 욕구 불만이구만. 내가 호랑이 새끼 키웠어. 갈게요. 벙커 캐리온 1호기가 없는 사이에 뒷담화.
얘는 도대체 라비 라바빠 오늘 오면 옆에서 계속 그냥 진 붙인다고 왜 이상한 걸 가르쳐가지고 집에 가잖아? 어? 집에 가잖아? 한지 있잖아 한지에다 붓글씨로 진 벽에 걸어놓고 하루 세 번씩 절한다 큰일이야 근데 일본어 모르니까 또 한글로 쓸 거 아니야 시골에 계신 어머님이 놀러를 왔다 문을 딱 열었는지 딱 말했지 뭐여 저게 네가 친놈 걸 알았는데 뭐는 뭐냐 야, 이거 아기였다 나중에 쓰자 보무연이 나중에 쓰자 이거 아 야, 나중에 아기였다 했어 형 이해 올 때 말하지 마 아, 하면 네, 계속 쓴다 아, 말해줘요 형 완전 드립이었죠 그거 지금 그 한 거 생각나서 하도 침뽀거리게 솔직히 남는 거 딱 하나야 찡 찡 섹시다 섹시 참 아이고 장규야 밥 먹었어? 아니다 장규야 밥 뭐 먹었어? 참 보람 없다 참 방송하는 보람 없다 다요가 뭐야? 다요 뭐뭐네 뭐 이런 거 뭐뭐 다 그 요 하면 강조돼가지고 아 뭐뭐라구 아, 다가 어. 뭐뭐라구 이런 뜻 징징 미치겠다 진짜 문 제대로 닫혔어? 형 쟤 남아 왜 그러냐 쟤 야 뽀 뭐니 너 왜 그래 아니, 어, 아무나 지금 이상해 아니, 대장님의 정신이 아니 키운 게 아니라 원래 이랬어 그러니까 너랑 나는 아니고 여기는 귀였어 원래 그치 물든 거야 지금 엮지마 니가 야 니가 야 쟤 뽀 난 순수해 난 순수해. 야, 그나마 좀 순수할 것 같은 애들 골랐더니만. 싫어? 야, 자. 챕터 3. 죽돌의 벙커 게리온 성희롱.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좀 미안한 얘기인데 죽돌이가 주인공이고 아사코가 이제 상대방이잖아요. 그렇죠. 그 남녀 주인공이잖아요. 예. 근데 여성 청취자들 입장에서 예. 죽돌이로 이렇게 빙의되고 예. 이렇게 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생긴 게 또 어떻게 조금이면 여자 같아요. 여자가 발기부전에 걸리기는 힘들지 않나요? 발기부전 얘기하지 마. 그것 때문에 이상한 내셔 알아 죽겠어. 아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제가 이거 확인시켜줄 수도 없고 진짜 증거를 내! 야 진짜 야 나 아니잖아 뭐 어떻게 얘들이 어떻게 하냐 야 얘 위험한 발언했다 지금 위험한 야 아니 잠깐 정치자 아니, 여러분 지금 죽돌이가 벙커 게리언들을 성희롱 보냈습니다 아니 와, 아니 너의 실체가 드디어 밝혀지는구나 아니 내가 아닌 거 다 알잖아 어떻게 알아 와 아는 게 이상하잖아 아니 아 진짜 이거 뭐 누가 이렇게 증인으로 나올 수도 없고 트위터에서 아닙니다라고 챕터 4 더러워서 쓰지 못했던 상남자 윤씨 드립 뒷처리를 하고 있는데 복도가 되게 소란스러워요 경비 그 호텔 경비들이 뭐 스탑! 막 영어 쓸 거 아니야 그리스니까 뭐 그리스 말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레레이 막 이러면서 도밍고 뭐 이러냐 이거 스페인인가? 나 모르겠다 그리스는 무슨 말을 쓰는지 나 모르겠다 그리스는 그리스어를 쓰겠지 근데 그리스어가 어떻게 쓰는지 전혀 모르겠다 그래갖고 레레이 막 이러고 있어 난리가 난 거야 복도에서 뭐야 이건 하고 호기심에 문을 탁 열어봤죠 딱 여는데 딱 열자마자 그 복도를 창중이가 홀딱 벗고 예. 킨다마를 덜렁덜렁 하면서 아, 예. 술 먹자 하면서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아, 깜짝 놀랐어요 예.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안 가셨나 봐 우리 그 정부 관계자들이 그 호텔에 묵고 있었잖아요 아, 예. 내가 갑자기 생각해낸 스토리가 아니라니까 아 이거 다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요 아, 그럼요 예. 야 대단하네요 여기까지 예. 생각을 하고 그렇죠. 있었다니 예. 야.
형이 예. 막 딸랑딸랑 거리면서 예. 술 먹자 술 먹자 이러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복도를 예. 노팬티로 예. 네 눈에 딱 들어온 거예요. 아, 예. 그분이 뭐 그 현장에서는 실제 뭐 그렇게 있었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킥업을 했죠. 예. 그러면서 아 속으로 생각합니다. 아 저 킨 담아 좀 보라지. 그러면서 예. 예? 그러는데 그 위에 예. 이건 이제 학습 목표니까 예. 예. 위에 예. 일반적으로 예. 어 지금 제가 경고를 할게요. 지금 식사 중이시라면 예. 빨리 밥 숟가락을 놓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밥을 다 드시고 예. 식사를 끝내고 이 방송을 들으시던가 예. 아니면 식사를 잠시 중단하시고 아, 예. 방송을 마저 듣고 나머지 식사를 하시던가 예. 정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예. 딱 3초를 드리겠습니다. 1, 2, 3. 마사오님의 쾌유를 빌며 다음 편에는 꼭 하반신이다 이것들아 편을 내어놓겠습니다. 너님들의 클릭이 마사오님을 슈퍼맨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맞다네.